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자궁근종의 수술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10명 중에 한 6, 7명 정도가 자궁근종 환자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자궁근종으로 내원하신 분들이 언제쯤 과연 수술하는 것이 옳은지 제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어느 일부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좀 관찰하고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맞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궁근종 수술을 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네, 자궁근종 수술을 해야 하는 시기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이나 저희 경우에는 한 6cm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왜 6cm냐? 이 6cm는 자궁보다 이 근종이 더 커지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 자체로서도 자궁근종이 앞쪽을 이제 여러 장기들을 누르죠. 그죠? 그래서 앞쪽을 누르는 경우는 방망을 누르면 소변을 자주 누르고 싶고, 밤에도 소변 뺏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뒤쪽을 누르면은 장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변비가 오거나 대변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관계 할 때도 아프다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근종 자체가 크면서 내막을 많이 자극하죠. 그래서 생리량도 많이 증가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자극을 일으켜서 통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신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임신이 만약에 1년 동안에 성관계를 통했는데 부부가 1년 동안 성관계를 통해서 남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자궁 근종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수술의 적응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환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자궁 근종이 한 15cm쯤 되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응급수술로 조금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너무 큰 혹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많이 누르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수술을 최대한 좀 빨리 하라고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6cm보다 작은 크기의 자궁 근종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6cm 이상의 큰 근종은 수술을 바로 하게 되지만 6cm보다 작은 경우는 보통 좀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추적 관찰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좀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는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어떤 증상이냐? 일단 생리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생리량이 많아서 빈혈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빈혈 치료제를 써서 혹시 빈혈이 교정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빈혈이 교정이 안 되고 하혈이 많으면 근종이 좀 작더라도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또한 통증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궁 근종으로 인한 통증이 생리할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하게 온다든가 아니면 성교통이 온다든가 보통 생리 아닐 때또 배가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작더라도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근종으로 인해서 임신이 좀 지장을 받는 경우입니다. 남편과 자기가 다른 검사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제 근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결혼한 지 2년 동안 부부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를 저희 병원 난임파트에서 검사가 실행돼가지고 정액 검사라든가 호르몬 검사, 나팔관 검사 이런 걸다 했는데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근종이 단지 4cm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막 안에 이 근육층 안에 있는 근종이 내막을 많이 밀고 있고 나팔관도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아서 임신을 많이 방해한다고 진단하여서 난임파트에 있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보내신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고 임신 시도를 하도록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막하 근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막하 근종은 내막 안에 위치한 근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리량이라든가 생리량이 많이 증가되고 생리할 때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1 내지 2cm 정도의 점막하 근종이라도 자궁경을 통해서 제거를 하라고 제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궁근종 수술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됐나요? 다음 주에는 자궁근종 수술 방법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